항소심은 정말로 소중한 기회입니다. 항소심을 허투루 보내게 된다면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민사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민사는 사실 항소심이 어떻게 보면은 최종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1심, 2심, 3심에서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하는데 상고심은 이른바 법률심이라서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 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고 제기하자마자 순식간에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과 별도로 구분되는 상고법원을 만들자라는 입법적 논의도 있었으나 입법적 논의에 불과하고 실제 지금 상고심은 항소심에 비해서는 주장하거나 입증할 그런 기회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부터 다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퉈야 됩니다.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기 위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새롭게 증인신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매몰되지 않되 1심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인정된 증거, 불리하게 적용된 법리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사 항소심에서 특정 법률이 어떤 승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면 법률 자체가 잘못됐다 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까지 해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종종 제도를 잘못 알고 항소심, 상고심까지 다 끝난 뒤에 정말로 억울하면 헌법소원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법원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헌재 심리까지 받아야 된다 하면은 상고심에서 신중히 고민하여 제기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 항소심은 정말로 소중한 기회입니다. 항소심을 허투루 보내게 된다면 사실상 그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점을 명심하셔서 항소심에 올바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을 뒤집을 수 있도록 혹은 1심에서 만약 승소했다면 항소심은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역시 올바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 승소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